과일을 만들어준다는 마법의 가루, 맛가루. 그런데 재료가 의심쩍은 맛가루가 일부 적발됐습니다. 아이들 간식, 주먹밥, 유부 초밥 등의 재료로 쓰이는 일명 맛가루. 쓰임새가 다양해지면서 시장 규모가 날로 커져 연간 6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예. 이 맛가루 재료를 공급하는 가공업체에서 폐기되어야 할 아이고. 채소나 다시마 같은 재료를 식품 제조업체에 공급해왔다는 것입니다. 아, 이거 먹는 거예요? 야. 아이들이 주로 먹는 밥에 뿌려 먹는 가루라든지 선식, 각종 면류에 사용해서 전국 230여 개 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불량 재료를 받아 맛가루로 가공한 제조업체가 무려 전국 230여 곳입니다. 도대체 어떤 상품에 들어갔는지 소비자들은 불안하기만 한데요. 막상 경찰은 불량 맛가루 적발 사실만 발표했을 뿐 해당 재료가 들어간 상품명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혼란만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개할 생각은 전혀 없으신 거예요, 청에서는? 공개가 안 된단 말이죠. 상품명을 숨기다 보니 대형 마트에서는 정상적인 맛가루 제품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불신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굉장히 좀 배신감이 들고 좀 분개함이 들고요. 애기 먹는 음식 갖고 장난쳤다면서 부모의 입장으로서 상당히 분노를 느낍니다. 아이가 먹는 건데요. 수소문 끝에 불량 재료를 공급한 문제 업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2011년부터 불량 재료를 공급해 왔다는 것인데요. 네, SBS에서 한대요. 지금 동네 음식이 안 좋아요. 아, 들락날락 하는데 좋겠어요, 지금. 빨리 가시라고요. 내일 할 말도 없고 하니까 빨리 가라고요. 마침 단속을 나온 담당 공무원을 현장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따라왔는데 계속 가시길래. 혹시 어떤 일 때문에 가신 거예요? 아니, 그 오늘 폐기 처분하는 거 있어서 간 거예요. 맞지? 거긴 영업정지가 아니니까 상관은 없어요. 지금 현재는 영업정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제품들은 지금 계속? 상관없어요. 다른 제품은 문제되는 게 없는 거 같아요.